기다릴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시면서 또 해외에서 사시면서 한국분들 보시면 그립고 반갑고 또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한국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이 한국인의 정서와 정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반면에 뉴욕 기다릴쌤의 영상을 보시고 그 댓글들을 보시면 또한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과 비방과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을 일단 배제를 하고요.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분들, 특히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분들, 우리 한국분들은 왜 서로 한국 사람들을 욕을 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부정하는 시각이 많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생각하고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요. 항상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인 사회가 다른 유색 인종에 비해서 다른 유색 인종인들에 비해서 한인 타운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이나 타운이라든가 리틀 이틀리라든지 그 외에 몇몇 인종들도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몇몇 인종들은 타운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150개국이 이상이 되는 나라들 중에서 자기네 나라들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형성이 모든 대도시마다 있고요. 한인 사회의 한인회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우리가 살면서 워낙 바쁘고 현대시대에서는 혼술과 혼밥이라고 할 만큼 각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또한 아파트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의 경조사, 그 외에 특별한 약속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동화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쁘니까요. 반면에 해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좀 더 그들보다는 아무리 바빠도 세븐데이를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조금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해외 이민을 결정하고 또 외국 생활을 마음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같은 경우를 본다면 대도시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시카고라든지 그 외에 텍사스라든지 버지니아라든지 한인타운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인타운 속에서 우리가 한인의 어떠한 소식도 듣고 있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한국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도 뜻대로 갖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가깝고 근접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고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한인회처럼 한인사회처럼 같은 민족끼리 타운을 형성하고 동화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지역적인 환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좀 더 깊게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주 만날수록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한인 사회가 형성이 돼 있고 한인 타운이 형성 속에서 관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면보다는 더 나쁜 면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한인 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미국에서 왔으면 한인 사람들하고 등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살아야지 하면서 일부러 한인 사회를 멀리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실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한국인이 때문에 더욱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여기서 대학을 보내서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보낸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은 좀 더 아실 거고요. 미국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기숙사 같은 데에서, 대학교 기숙사 같은 데에서 화장실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하게 쓰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민족들은 유난히도 화장실을 더럽히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오게 되면 우리가 도로가에 또 하이웨이가에 많은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인을 붙여놓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벽에 낙서, 자동차의 낙서 굉장히 많죠. 하얀색 자동차나 트럭이면 그냥 놔두는 꼴이 없습니다. 네, 어느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하얀색 트럭에다가 온갖 종류의 욕설과 글씨와 그림을 써놓죠. 또 우리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지에 가면 바위와 그 외의 도로가, 하물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시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 근교에 있는 다리에는 많은 낙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의 백인들, 아프리카인들, 아시아인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듯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의 하는 실수, 그들의 하는 모습, 그들의 환경적이나 보이는 외모에서 평가를 아주 직설적으로, 주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눈이 잘 들어옵니다. 유독히 관광지를 갔을 때 저기서 멀리 걸어오는 사람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동포이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좋은 면이 먼저 보이는 것보다 나쁜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어느 나라 사람이 화장실을 더럽히게 쓴다거나 그 외에 환경적으로 자연환경을 더럽히고 있을 때 어느 특정 민족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나 비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눈에 들어오는 정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 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을 더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들을 더 오래 간직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또 해외에 살면서 굉장히 좋은 한국분들도 많습니다. 뒤에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또한 후원도 하시면서 그 외에 발런티어도 하시고 또 사역이라는 부분도 하셔서 홈리스를 케어하시는 분들, 뒤에서 많은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IMF 때라든지 그 외에 한인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기부, 그 다음에 돈을 걷는 어떤 행사를 갖췄을 때 상당히 생각보다 후하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성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죠. 9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거나 실수하게 되면 완전히 도루묵이 되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속담들도 있고요. 이민을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갓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민을 오래 사신 분들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욕심내고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정말 마음과 몸과 또한 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보태주고 마음을 써주고 신경을 써줬음에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거에서 실망을 주거나 섭섭함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등을 돌리고 욕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내 한국 사람, 내 민족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기억만을 더 오래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워서 침뱉기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가 누워서 침뱉기 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외국인들이 보는 모습에 있어서는 아시안이고 한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민족에 더 비해서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보이는 게 많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욕하고 나면 누워야 침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기 나라 사람들 이탈리안이면 이탈리안 또한 중국인이면 중국인들 그들의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들도 스스로 자기네 민족을 욕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니면 러시아인 스페니시면 스페니시들 스스로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좋게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국에서의 뉴스들 또한 공중파 방송들 한인사회에서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 그런 매스미디어들을 보면 우리는 사회 깊숙이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주류 뉴스들은 정치적인 뉴스, 큰 뉴스들을 다루는 게 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뉴스를 보기만 해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 뉴스거리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감나라 콩나라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더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워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침은 어디로 떨어지나요? 결국은 아시는 대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존칭을 잘 쓰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친구 관계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해서 지금 인구 밀도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간의 말들은 몇십 년, 채 100년이 못돼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민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후손들 2세, 3세, 4세 때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스스로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좋은 점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아성찰을 하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을 순위로 매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민족성 자체가 IQ가 높은 민족이란 소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스스로가 잘난 민족이라면 그만큼 겸허해지고 또 능력 있는 부분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주변에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해결 방안 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보시는 뉴욕 키다리쌤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서 우리 한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보여지는 모습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해보면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더욱이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 비판을 하고 비관을 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뉴욕키다리쌤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